우리 당의 운정 속에 나라에 이르는 것마다의 체육선수 후배 양성 기지들이 훌륭히 꾸려져 청소년 학생들이 자기의 체육적 재능을 마음껏 꽃피우고 있습니다. 이들 속에는 위대한 대원 스님들의 숭고한 후대 사랑이 떠받들려서 과외 교양의 전당으로 지독자 교양의 거점으로 꾸려진 사랑의 궁전에서 공부도 잘하고 농구도 잘해서 전문가들과 애호가들이 호평을 받고 있는 평양 학생 소년 공전 롱구 서조원들도 있습니다. 여기가 바로 평양 학생 소년 공전 롱구 서조 훈련장입니다. 오후 2시 30분 하루 수업을 마친 서조원들이 훈련장으로 옵니다. 이들의 꿈은 앞날의 훌륭한 롱구 선수가 되는 것입니다. 롱구 서조 지도교원 박난숙 동무입니다. 지난 시기 4.25 체육단에서 롱구 선수로 국가종합팀 주장으로 활약하며 나라의 롱구 발전에 이바지한 그는 8년째 이곳에서 지도교원으로 사업하고 있습니다. 궁전 농구 지도교원으로 된 첫날부터 박난숙 동무는 당의 사랑과 믿음을 언제나 잊지 않고 롱구 선수 후배 육성 사업에 자신의 온갖 지혜와 정력을 다 바쳐가고 있습니다. 하루 훈련에 들어가기에 앞서 그는 서조분들에게 백두산 절세비인들의 위대성에 대한 교양 자료들을 가지고 해설 사업을 정상적으로 진행하고 납니다. 매일과 같이 진행하고 있는 해설 사업은 서조분들의 세계관 형성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고 합니다. 하루 훈련 지도에서 그가 많은 품을 드리고 있는 것은 서조분들의 기초기술 교육입니다. 교수 훈련 계획의 80%가 기초기술 훈련이라고 그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훌륭한 집을 짓자면 기초가 든든해야 하지 않습니까? 이 마찬가지로 이 앞으로 훌륭한 농구 선수가 되자면 기초기술을 잘 닦아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경기 일멸만을 생각하면서 기초기술 훈련을 서울이 한다면 훌륭한 농구 선수 후비들을 키워낼 수 없습니다. 박난숙 지도교원은 훈련에 앞서서 내 기초기술 동작들의 원리를 구체적 실례를 들어가면서 해설해 주어서 학생들의 인식 능력을 높여주는 한편 부단한 반복 동작으로 기초기술 동작들을 숙련하도록 요구성을 부단히 높여나가고 있습니다. 지구력이 부족한 학생들의 심리적 특성과 준비 정도에 맞게 그는 여러 가지 새로운 훈련 방법들도 도입하고 있습니다. 음악에 맞추어서 여러 가지 농구 기초 기술과 공다르기, 유연성과 민첩성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종합적인 훈련 방법인 롱구 율동 무용입니다. 롱구 기초 기술 동작으로부터 고급한 공다르기 기술 동작들로 묶어진 율동 무용은 학생들의 기술 수준을 한 계단 높이는 데서 큰 운을 나타내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 기초 기술 동작들을 음악에 맞추어 하니 훈련도 잘 되고 동작이 빨리 진행되니 정말 좋습니다. 이 훈련을 하면서부터 저도 모르게 몸이 유연해지고 공물기도 점점보다 더 잘하게 되었습니다. 선생님은 우리들에게 기초훈련을 소홀히 하면 된다고 늘 얘기하시곤 합니다. 매일 하는 훈련이지만 난 오늘도 선생님이 해준 높이 동작 500회를 다 수행했습니다.
이렇게 기초기술 교육에 힘을 놓고 있는 지도교원은 한 주일에 한 번씩 학생들의 기초기술 동력을 판정하기 위한 유의식 경기도 조직해서 학생들의 요리와 경쟁력을 높여주고 일정한 수준에 이르는 학생들에 한해서는 공빼몰기와 판공잡기와 같은 높은 수준의 기술 동작들을 집체 훈련과 개별 훈련을 통해서 숙련시키고 있습니다. 팀의 경기 전술인 철저한 1대1 대인방으로부터 불이익습 공격과 속도 공격 체계를 반성하기 위해서 그는 늘 학생들과 함께 땀을 흘리며 훈련장을 달리고 있습니다. 그는 서정원들 모두를 어려서부터 저국을 귀중히 여기고 사랑할 줄 아는 참된 학생들로 키우는데도 깊은 관심을 돌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 모란봉을 자주 찾곤 합니다. 여기서 육철련도 하고 훈련했을 때마다 나무도 심고 가꾸면서 우리 저국의 아름다움을 가슴 깊이 새겨보곤 합니다. 이것을 찾을 때마다 갈마도는 하나의 생각이 있습니다. 훈련을 잘해서 우리 저국의 명예를 빛내는 훌륭한 농구선수가 되겠다고 말입니다. 서정원들의 가슴 속에서 나날이 커만가는 애국의 마음을 더 활짝 꽃피워주기 위해 박난숙 교원은 그들이 높은 육체적 능력을 서유하도록 하는 데 선차적인 힘을 놓고 있습니다. 능란하게 공을 몰아서 상대방 선수를 빼돌리고 득점해야 하는 농구 경기에서 경기 전 기간을 쉼없이 달릴 수 있는 높은 육체적 능력을 소유하는 것은 농구 기술을 배우는 학생들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문제로 나섭니다. 그래서 박난숙 교원은 나이가 어린 서정원들의 체질적 특성에 맞게 여러 가지 육체 훈련 방법을 도입해서 짧은 기간에 그들의 육체적 능력을 높여주었습니다. 나이는 어려 앞날에 훌륭한 농구선수가 될 희망과 포부를 안고 어렵고 힘든 훈련의 고비들을 이겨내는 서정원들. 이런 나날들이 있어 이들은 해마다 진행되는 정일봉상 전국청소년학생체육경기대회 회관 궁전 부문에서 7차례나 우승의 영예를 지니고 200여 개의 금메달과 은메달을 쟁취했습니다. 서정용을 보다 생적으로 조직 진행해 나갈 때 좀더 유망한 농구 선수들을 키워낼 수 있는 것은 물론이고 어느 나라의 체육 열풍을 일으켜 나가기 위한 방해 방침을 관철한 데서 큰 의의를 가진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서사생도를 농구에 대한 해박한 지식과 높은 기술을 소유한 학생들로 준비시키기 위해 그들이 나이와 심리적 특성에 맞는 교수 훈련 방법을 적극 찾아내어 실천 활동에 도연해 나가겠습니다. 그게 미래를 갖고 나가는 뿌리가 되고 밑거름이 되어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바쳐나가고 있는 이런 교육자들이 있기에 주체 체육의 내일을 떠밀고 나갈 미더운 선수 후배들이 자라나고 있는 것입니다.